현대차가 제네시스 쿠페 레이싱 팀을 운영해 국내 모터스포츠 시장에 본격 뛰어든다. 이에 따라 국내 모터스포츠 시장은 양적 질 쪽으로 크게 팽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현대자동차 대표 정몽구 회장의 한 관계자는 이달 13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판되는 정통 스포츠카 제네시스 쿠페 레이싱팀을 만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네시스 쿠페 레이싱팀은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경기에 투입할 것이라며 현재 국내 최정상의 레이싱팀을 구축하기 위해 최종 협의하고 있는 단계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제네시스 레이싱팀은 현대차가 단독으로 창설하기보다는 기존의 국내 유명 레이싱팀을 선별해 제네시스 쿠페팀을 추가로 편성하고 운용자금 등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네시스 쿠페 레이싱이 펼쳐질 CJ 슈퍼레이스는 슈퍼 6000, GT, 슈퍼 2000, 슈퍼 1600, 루키 클래스로 나뉘어져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제네시스 쿠페와 메이크 클래스가 더해져 CJ 슈퍼레이스의 볼거리가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네시스 쿠페 1 메이크 레이스는 슈퍼 3800 클래스로 명칭이 결정돼 제네시스 쿠페 3. 8 모델이 투입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이달 18일부터 19일까지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개최되는 CJ 슈퍼레이스 6전에서 제네시스 쿠페 원메이크 전의 개요 발표와 경기용 프로토타입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